안녕하십니까.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송자입니다. 네티한기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그러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한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남의 그냥 주는 것만 받는 것도 아니고 나도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똑똑이를 또 길러내야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1등이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1등은 뭐 평균치로 해가지고 그냥 한 줄로 세워가지고 1등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 1등 하나짜리 그 똑같은 1등을 얘기하는 평균치 1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1등 모두를 1등으로 만들자 이렇게 좀 종교적인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는 다 뜻이 있어서 보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우리가 선택이 있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얼굴이 다 다르게 온다 그 말 세상에. 얼굴이 다 다르게 세상에 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또 다 다른 재능을 주셨을 거다. 다른 1등을 할 수 있는 소질이 다 우리가 타고났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다른 1등의 소질을 가지고 난 것을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지 모든 사람들 똑같은 평균치를 만들어가지고 1등을 만든다는 것은 별로 좋은 교육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옛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그러면 소위 소품종 대량 생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그냥 자동차를 예를 들어 하나 만든다 그러세요. 포드라는 사람이 참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참 자동차를 타고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야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나만 타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타야 되겠다. 그러려면 값이 싸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값이 싸게 하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모양도 안 바꾸고 말입니다. 이 색깔도 안 바꾸고 그냥 똑같은 모양을 그냥 그대로 대량 생산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라는 게 이 소비자라는 게 고객이라는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또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이제, 다른 색깔도 원하고 다른 모양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네럴 모타라는 회사에 그때 스롤이라는 사장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그걸 빨리 아는 거예요. 아하, 이제는 저게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다른 색깔, 다른 모양의 차를 자꾸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드가 제네럴 모타한테 1등짜리를 내놓아 줍니다. 즉 뭐냐? 이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냐? 이게 딱 한 가지로 이렇게 딱 획일화된 이런 걸 원하는 세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계속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분들을 용어로 쓴다면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가 되겠죠. 하여튼 색깔이 다르든지 모양이 다르든지 뭐가 다르든지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1등이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올림픽을 보세요. 우리가 올림픽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마라톤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마라톤 하나 잘하는 사람 가서 금메달 따면 올림픽 가서 1등 하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올림픽 가보셔. 별별 종목이 다 있어요. 태권도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가가지고 우리가 10등 안에 들어간다, 뭐 5등 안에 들어간다, 뭐 1등을 한다. 그럼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메달을 많이 따야 됩니다. 그중에서 금메달이 몇 개냐? 이게 결판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서 올림픽을 여러 가지 쭉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을 88 올림픽을 했잖아요.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4등을 했습니다. 4등을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그때 금메달 12개를 땄기 때문에 4등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많이 길러야 돼? 금메달자를 많이 길러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 1등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쉽게 우스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오리를 길러지 마시라. 오리는 뭐예요? 오리 하늘 나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헤엄도 치고 그런데 육해공군을 다 하는데 오리처럼 날라가지고 뭐해요? 날리려면 독수리처럼 날려야지. 오리처럼 뒤뚱거리 뛰어가지고 뭐예요? 호랭이 사자처럼 뛰어야지. 헤엄도 오리처럼 쳐가지고 뭐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1등, 다양한 1등이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의 엄마들은 뭐를 잘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날 때 타고났느냐. 그걸 찾아주기 위해서 온 시간을 다하는데
우리 한국의 엄마들이 열심히 유대 엄마 뺨치는데 우리 한국 엄마들은 그냥 무조건 국영수 평균치 1등에다가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적인 그런 사람을 만들고 창조적인 인간을 우리가 기르지를 못한다는 것이 우리 약점이라는 게 우리 교육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1등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이 다르고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다양한 세상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런 다양한 인재, 다른 1등을 많이 우리가 길러내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다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